처음 왔을 때는 여기 건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완전 산. 예, 산했어요. 그리고 장비도 아무도 없었어요. 네. 승용차를 끌고 이제 여기 와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없지, 장비는 더더욱이 없지, 정말 할 줄도 모르고 네. 가진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람을 잘 알아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제가 처음에 와서 살던 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자, 저기 앞에 건물에 저기가 제가. 아, 이 컨테이너요? 네. 아, 오, 여기 뒷마당도 있네? 네, 제가 지금 여기를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네. 사람 냄새 나는 방송 열무TV 시즌 2. 네, 어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아, 강릉 안반대기 관광농원 대표를 맡고 있는 김봉래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딱 도착하자마자 처음 느낀 그게 뭐냐면 제가 강릉에서 왔거든요, 지금. 근데 거기는 지금 너무 더워요. 강릉 시내하고는 약 한 10도 정도 차이입니다. 10도요? 네. 여기가 이제 행정구역상 강릉시인데 강릉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에요, 여기가. 또 아. 강원도 사람도 잘 몰라. 그런데 근데 유명하지 않나요? 그래도 안반대기가? 서울에 있는 20, 30대들한테는 잘 알아요. 그래서 나름 저희 농장이 서울에 있는 20, 30대들이 찾아주고 하는 인기 있는 농장입니다. 강원도 굉장히 좀 넓게 보이죠? 네. 네. 여기가 이제 차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여기 지금 이 땅이요? 네, 네. 조금 있으면 손님들이 옵니다. 예약한 손님들이 오는데 이렇게 네. 차를 주차하고 저기 뷰를 보면서 감상하고 야. 이 앞부분 이제 강릉시입니다. 저 뒤에가 바다인데 지금 네. 아, 보이 아 저기가 아, 지금 보이네요. 카메라 상에는 안 담길 수도 있는데 강릉이 보이네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이 해발 1100m에서 바다를 보면서 차박을 하는. 사실 여기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워낙 유명한 명소라 가지고 안반대기라는 네. 곳이 네. 그거를 여기에서 이제 활용을 하셔 가지고 관광 농원을 지금 운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기 전체 면적이 60만 평이라고 합니다. 여기 안반대기가요? 근데 전 60만 평 중에 99%가 다 배추입니다. 저만 네. 산나물을 심어요. 아, 유일하게? 네, 유일하게. 그럼 여기 면적은 어떻게 돼요? 만 평입니다. 60만 평 중에 만 평인 거네요, 그러면? 네, 네, 그렇죠. 만 평. 아, 그럼 혹시 몇 년도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로? 아, 2017년도에 왔어요. 아, 원래는 그럼 서울에 사셨던 건가요? 아, 강릉시내에 있었죠. 아. 강릉시내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평소에도 그런 자연과 함께 한번 살아보자. 네. 누구한테 구애받고 이러지 말고 아. 자연을 즐기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그 열망은 있었는데 아, 예, 예. 이제 결정을 2017년도에 내리신 거네요, 예, 결단을. 예, 예. 아. 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곳에 살면 바람이 부르면은 여기 네. 저런 통나무가 막 날아갈 정도로. 아, 지금도 바람 많이 부는데 이건 바람도 아니에요? 바람은 아닙니다. 이게. 아, 이건 바람도 아니에요? 아, 네, 네, 네. 바람이 많이 부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쁘게 보이려고 꽃도 네. 심어놓고 했는데 이렇게 네. 그냥 부러져 버려요. 근데 진짜 여기 딱 그냥 차 대놓고 누워가지고 경치 바라보면은 네, 유튜브 상에서 여기 안반대기 꼼지락 영상이라는 게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꼼지락 영상. 네. 이게 그러면 여기 예약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주말에는 지금 예약이 다 찼어요. 그쵸. 네, 네. 이게 여름에... 왜냐면 명소들은 항상 예약이 어렵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이것도 그러면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네, 네 미리 예약을 해서 네, 네. 예약은 그럼 어디서 해요? 예약은 이제 저희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근데 혹시 저기 저 건물도 대표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아, 예, 제가. 저건 뭐예요? 산 속에 있는 네. 교회를 만들려고. 교회요? 예, 예. 작은 교회.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 교회. 사람이 예. 진짜 대박이네요, 근데. 여기 지금 낮인데 이 정도니까 밤이 되면은 추워가지고 긴 옷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한여름에도요? 한여름에도. 장점은 모기가 없어요, 모기.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안반대기에는. 처음에 모기가 없고, 두 번째 선풍기가 없고, 아하. 예, 평지가 없습니다. 예. 아~ 다 경사지고 차를 주차시킬 만한 곳도 없어. 여기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곳이야. 이런 평지. 여기 몇 군데 가다 보면 그 다 만들어 놓았지만도 좁아. 워낙 경사시가 심하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 터를 잡았어요? 이게 이제 1965년도에 국유림이었었는데 살기 힘든 분들을 여기 와서 농사를 짓고 해라. 화전민처럼 불을 내서 이제 해가지고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이렇게 해갖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포크레인이라는 장비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아주 한골 심고 또 이렇게 계단 내려 한골 심고 이렇게 했는데 포크레인이라는 장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여기 돌도 많은데 돌도 깨갖고 이제 이 경사지에 자갈밭을 만드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됩니다, 이 산에. 어떤 분들은 와서 산에다 배추를 심은지, 배추밭이 산인지 잘 모른다고 하는데, 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잘 됩니다.
아, 오늘 같은 날은 날씨가 좀 흐린데 여기 오면은 네 가지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하늘의 별이 이제 쏟아지니까 네. 하늘의 별을 보고 두 번째는 아까 강릉시가 보였지 않습니까? 네. 강릉시 야경이 여기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강릉시 뒤에 있는 바다가 보여요. 바다에서 고기잡이 배들이 불빛이 또 보여요. 그런 것까지 보여요? 네, 그래서 바다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풍력발전기가 있잖아요. 네. 저기 이제 항공안전등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부딪히지 말라고 저기 불 켭니다. 그게 여기 쫙 들어가면서 그게 반짝반짝하는 그게 또 하나의 별을 만들어. 그래서 그 별까지 네 가지 별이 보인다. 그럼 여기 화장실이나 이런 건 어디 있어요? 오시는 분들이 가장 큰 걱정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네. 예. 저쪽에도 이제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라는 게 사람이 많이 사용하면은 당연히 청결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저는 여기 이제 화장실을 편안하게 쉬어가는데 화장실이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여기 이제 안반대기 관광농원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여기. 아, 비데도 있고 아주. 네. 아, 이건 남자만 쓸 수 있는 여기 여자 화장실. 여자도 따로 있구나, 이렇게. 예, 여자 화장실. 샤워도 할 수 있게 되네요? 예, 샤워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차박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설거지. 설거지하고. 지금 날씨가 좀 흐리고 바람이 불어 그렇지 어제만 해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다음번에 밤에 한번 놀러 와야 되겠네요. 예, 예. 처음 왔을 때는 여기 건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완전 산? 예, 예, 산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사 초보자다 보니까 장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네. 승용차를 끌고 이제 여기 와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없지 장비는 더더욱이 없지 정말 할 줄도 모르고 네.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람을 잘 알아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제가 처음에 와서 살던 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놨지만도 네. 자 저기 앞에 건물에 저기가 제가 아, 이 컨테이너요? 네. 아, 그럼 맨 처음에는 여기 컨테이너 하나 놓고 사셨던 거예요? 아, 컨테이너를 제가 놓은 것도 아니고 아주 옛날에 오래된 전에 다른 분이 놓고 갔어요. 그냥 아니, 버리고. 원래 있었어요? 네, 원래 있었는데 형편 없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손을 봤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그냥 제가 가끔 쉬는 방. 농마. 네, 네. 오, 여기 뒷마당도 있네? 네, 제가 지금 여기를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네. 안반대기 관광공원에서는 두 군데 명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한강발원지 옥봉수라는 게 있었고 여기는 옥녀봉이라는 데 옥녀봉. 여기가 현재 1065m입니다. 아, 1065m. 예, 예. 여기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 여기 그냥 네. 풀밭에 그냥 산에 이게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야. 그냥 막 처음에는 예. 옛날 어떤 분이 살다가 버리고 간 거. 갖고 가는 예, 게 더 예. 힘드니까. 아, 예. 가갈 수가 없더만. 이 나무가 커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가서 아, 근데 지금 너무 잘 꾸며놓으셨잖아요, 이제. 지금 그냥 뷰는 좋은데, 네. 아, 뭐, 꽃이라든가 나무 같은 게 좀 부족해요. 제가 보는 때는. 그래서, 이쁜 꽃도 좀 심고, 이쁜 나무도 좀 심어가지고, 오는 분들이 그것도 좀 볼 수 있게 만들죠. 그리고 뭐, 더 이상 인공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 그대로의 그걸 가지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민간정원으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강릉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욕심입니다. 혹시 입장료는 얼마 정도 돼요? 입장료 지금 15,000원. 15,000원? 네, 네. 근데 어느 관광지에 가도 네. 아마 음식물 반입을 못하게 하거든요. 또 애완견 동반도 거의 못하게 하더라고요. 뭐 피자 사갖고 와서 먹어도 되고 아, 그렇죠. 삼겹살 와서 먹어도 되고 아, 그렇죠. 삼겹살 사가지고 와서 구워 뭐 드시고 뭐 이렇게 놀다가 가셨대요. 여기 뭐 그렇게 와서 라면 끓여 먹고 라면만 끓여 먹어도 맛있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이런 데서는 사실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기가 없으니까 네. 여름에 가장 저기 모기 아닙니까? 그쵸, 예. 너무 모기, 짜증나는 존재죠 예. 사실. 모기 파리가 가장 그건데 여기는 모기 파리가 없습니다. 시원하게 여기 오면은 아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는 바람에 다 날려버릴 겁니다. 예. 예.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예. 오늘 너무 여기 소개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기 안반대기 관광농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네이버에다 검색하시면 거기 블로그 운영하시니까 그쪽으로 문의하셔가지고 여기 차박하러 오셔도 되고 카크니 하러 오셔도 되고요. 예. 또 별이 워낙 유명한 곳, 그러니까 원래 사실 유명한 곳이잖아요. 예. 별은. 예. 그래서 뭐 별만 구경하시고 가셔도 되고 여기 오셨다가 또 같이 들려가지고 즐기고 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장소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인사 네 마지막 우리 PD님 이 산골 멀리 오신다고 애쓰셨고요. 안반대기 관광원이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